SBS 주가가 석 달 사이에 3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 열렸던 최근 한 달 사이에만 7%가량이 빠졌거든요. 이 증권사에서는 SBS 목표 주가를 줄줄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증권은요, SBS 파리 올림픽 중계 손실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면서 3분기 적자 전환을 예상했습니다. 이 거액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파리 올림픽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태형그룹 구조 조정도 지속적으로 SBS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BS는 태형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이 연초 태형그룹은 SBS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주고 채권단에 4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SBS 주가는 답이 안 보이는 데 비해 채권은 매력적입니다. SBS는 4년 만에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섰는데요. 2년물과 3년물 총 1천억 원 규모로 내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29일이 발행 예정입니다. 흥행 결과에 따라서 최대 1,500억 원까지 증액을 고려 중입니다. 태형그룹 워크아웃 이슈는 부담이나 SBS 신용등급은 더블 A로 우량체이고요. SBS가 태형 계열사 지원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신용등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악화한 실적에 비해서 비교적 재무 상태도 우수하다는 평이네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주식보다는 채권입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